우리 엄마를 느껴보니까 나 골머리가 너무 아파. 지진 날 것 같아. 머리가 너무 아파. 머리가 너무 아프고 우리 엄마가 진짜 이게 화병에 차다 못해 이제는 터지는 거를 지나서 이미 내가 그냥 나를 놨다라 그래 지금. 맞아. 어? 너무 힘든 세월 살았고 내가 이렇게도 비벼보고 저렇게도 비벼보고 이렇게도 달래보고 어? 엄마가 안 해본 짓 없고 내가 땅에 기라면 기기도 했고 밥 먹지 말라면 안 먹기도 해보고 진짜 똥이라도 먹으라고 했으면 엄마 똥이라도 먹는 신용까지 하면서 여지껏 참고 사셨대. 맞아. 근데 내가 개새끼도 아니고 어? 내가 소새끼도 아니고 걔네들보다 못한 내 인생이 너무 엄마가 허무하고 허탈하고 도대체 65년 살면서 내가 뭔 그 큰 죄를 지었게 어? 사람들이 갖다 식구들이 나를 갖다 들들들들들 막 볶아 지금 어? 우리 엄마가 진짜 내가 내 몸뚱이 하나가 자동으로 움직여서 숨을 쉬니까 숨을 쉬는 거지 내가 이걸 코드를 뽑아서 멈출 수 있으면 엄마가 그 코드 뽑고 그냥 안 쉬었으면 좋겠대 내 숨이 맞아요 지금 돌아버릴 것 같아요 응. 그래서 화가 나고 어긋자기 나고 응? 집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아직도 나를 갖다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어. 맨날 지만 잘났대 네가 못해서 어? 네가 못나서 여기 있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엄마 없잖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어? 엄마네 아저씨가 이것도 안 하죠 응. 엄마네 아저씨가 엄마 없잖아?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멍청이 같은 바보 같은 사람이 나만 갖고 맨날 진짜 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지도 않고 고생했다 한마디도 않고 우리 엄마가 원하는 거는 별거 없어요. 내가 너 때문에 어 고생 너가 아니 나 때문에 너가 고생하고 살았다 고맙다 어 내가 못해줘서 미안하다 애썼다 이런 한마디인데 어떻게 이 한마디 안 하고 갔다가 사람을 갖다 아직도 개무시하듯이 그렇게 무시를 하고 살아 무시해. 어 그 집 식구들이 다 그래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가 또 어떻게 보면은 내 남편 자도 있지만은 내 그 위 시어머니 자도 너무 너무 힘든 분을 만나셨어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 늘 하는 말 너는 내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할 말이 없다 나는 더한 분한테 겪었다 어? 나는 더하고 살았다 이게 뭐가 힘드냐 뭐 옛날 진짜 뭐 조선시대 고리짝 타고난 그런 시대말 하면서 우리 엄마 개무시했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엄마가 친정에서 안 해온 거 뭐 있대? 어? 안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뭐가 그렇게 뭐 부족해갖고 나를 갖다가 구워 삶고 삶아 먹고 볶아 먹고 아주 환장해 엄마 근데 있잖아요 이런 말 하기는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 집안에 여기 대주님 집안의 자체에 조상들이 막 회원이 돼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 뭘 그렇게 삶에 미련이 많이 남아서 식구들한테 전전하면서 여기 대주님네 집 식구들 보잖아? 그럼 다 조상에 감겨있는 사람처럼밖에 안 보여.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본 의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본인 그런 정신도 있지만은 조상의 정신도 있게 살게끔 보여. 그런데 나는 한번 궁금한 게 네. 그 조상이 있으면 있잖아요. 그 조상이 있으면 좀이라 죽은 조상도 대접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귀신도 그쵸. 대접받는다고 네,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것들 대접을 받으려면 하다못해 뭐를 생선 쪼가리고 뭐라 하나 언제 받으려면 하다못해 교회 가서 기도를 한다. 사람 내가 힘이 있어야 한다고 그거든. 그러면 할 것 같으면 이 자식이 묶고는 살아야 되잖아. 그치. 자꾸는 묶고는 살아야 해주잖아. 그치. 그러면서 조상들이 뭘 그렇게 바라고 뭘 그렇게 따져그라는 나는 그거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있으면 그냥 그것도 한번 맞짱 떠보고 싶어 나는. 그 좀 그러면 엄마 무당돼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 아이고 정말로 어? 미치겠어 내가 좀. 어, 근데 어쨌든 우리 아저씨가 사주가 원래 스님 사주야. 누구 말 안 들어. 절대 안 들어. 선비 사주야. 예, 스님 사주라. 나만 막 인자한 척하고 막 맞아.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엄마가 보기엔 아이고 야야 너 진짜 니 잘났다. 니 똥 굴다. 이래. 진짜
아저씨를 보면 왜 바깥에서는 호의냐, 천하 없이 호의냐, 우리 엄마 집에 오면은 우리 엄마가 신발까지 양말까지 벗겨가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래. 뭘 그렇게 잘나서 대접을 했까. 근데 또 이 말이 나온다. 우리 엄마도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싫으면 싫은 티가 얼굴에 확 나는 맞아. 분이야. 어 그리고 살살살 거렸어도 내가 정말 싫은 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셨던 분이래. 그렇기 때문에 이 집안 어른들은요 다 그냥 아니어도 돼, 오라도 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거를 바라지. 이거 아닌데요? 저건 저래서 아닌데요? 이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토시를 달면 이 사람들이 더 화를 내고 몇 배를 더 화를 내서 엄마를 갖다 세뇌시키면서 막 맞다라고 입에서 뭔가가 네 하고 대답이 나와야 끝나는 사람이야. 끝나는 집안이래. 근데 우리 엄마가 너무 성향이 강하다 보니 어른이니까 젖은 면도 있지만 아닌 면들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랑 아마 대면대면 하고 거기에 아드님이 또 우리 엄마 편을 들어주면서 좀 중간 역할을 잘했었어야 되는데 절대 그러질 아니야. 못했대. 오히려 우리 엄마한테 더 난리쳤어. 내 와이프한테. 그러면서 우리 엄마는 숨쉴 공간이 없었대. 내가 이 집에 머스마로 들어왔나 아니면은 부엌대기로 들어왔나 식모살이하러 들어왔나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 그치만 우리 엄마가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기에는 여기에서 잡고 있는 기운이 너무 많다라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맨날 뛰쳐가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이야. 내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만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자꾸 발목이 잡히는 것들이 있잖아. 내 자손들 보면 걔네들 때문에 엄마가 참았던 거래. 맞아. 근데 이양지상 참았던 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라도 엄마가 좀 얘네 다 컸잖아. 어? 그러니까 이제라도 나 좀 놔줬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아저씨조차도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애기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안 놔주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그러니까 아저씨가 솔직히 말해서 대가 좀 꺾이고 기운이 죽어서 막 뭐라고 하는 거라도 그 잔소리 있잖아 엄마. 시끄러 죽겠어. 잔소리라도 안 하면 우리 엄마가 머리라도 안 아파. 그냥 있어도 맨날 챙겨 밥 먹는데 그냥 숟가락 한 대 얹어놓으면 되고 빨래하는 거 그냥 같이 빨면 돼. 근데 이거를 입으로다가 다 까먹어 아저씨가. 우리 엄마가 머리 아파 죽겠대. 어? 근데 아저씨 지금은 엄마가 보기에는 정정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우리 아저씨 분명히 2년 상간으로 다 건강에 고비 분명히 와요. 두 번. 2년 상간에? 아저씨가 심장도 별로 좋지가 않아. 심혈관도 별로 좋지가 않고요. 우리 엄마도 머리가 빠개질 것 같지만 우리 아저씨도 느껴보자면 머리가 빠개질 것 같이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또 아저씨가 뭐 골골이 백년이라고 해서 아프면서 오래 길게 이렇게 계실 것 같지는 않으니까 본인이 좀 몸이 좋지를 못하고 엄마의 필요성을 정말 느끼게 되시면 우리 엄마한테 말로다가 까먹는 그런 행동들은 덜 하실 거니까 엄마 심장 분명히 느껴져. 여기가 엄마가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 지금. 근데 엄마가 올 곱이 잘 넘기시고 내년 곱이 한 5, 6월 달까지 계시면 그래도 아저씨가 조금은 그나마도 조금은 이렇게 잠잠해질 일이 있대.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도 이제는 그만 욕하래. 욕 잘하지. 욕을 갖다가 너무 하니까 우리 아저씨가 오기가 생겨서 더 괴롭히는 거야. 그건 나 물론 핑계라고 할 수 있지만 요거는 난 뭐 원래 요거 안 그리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 아저씨 신랑이 욕을 하니까 아니 우리 아저씨가 엄마가 처음부터 스타트를 잘못 끄는 게 시어머니한테 당한 화를 갖다가 내 아저씨한테 좀 푼 격도 있지. 왜 편을 안 들어주니까 하지만 우리 아저씨 성향 애기 같은 성향이야. 그냥 오냐오냐 우쭈쭈 하면 잘하는데 우리 엄마가 여기서 화가 났던 거를 아저씨한테 푸는 바람에 아저씨가 오기 품어서 더 엄마한테 뭐라고 했던 거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조금 유들이게 했었으면 우리 엄마가 드림졌을 거야 아마. 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죽독한 시어머니야. 그러니까 뭐가 짠해 안 짠해 싱겁네부터 시작해갖고 아주 그런 시어머니 없어. 우리 아들이 40살이거든요 걔 임신 8개월 돼갖고 중풍으로 쓰러져갖고 결혼할 때 69이었는데 103살에 돌아가셨어. 시어머니 방에 들어놓고 똥어져. 그러니까 한 20년은 내가 모셨어. 고생하셨어. 진짜. 그렇게 했는데 진짜 그 이제 뭐
말하면 내 얼굴에 침 뱉기지만 이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들이 참 어디 입 벌리게 참 뭔 말인지 알았어. 지저분해 진짜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도 이게 안 좋더라고. 그게 얼굴이 젊어서 한 행동이 늙으니까 여기서 나오던 말 죽으니까 심술구분 아이고 그 딱 여기가 나오더라. 내 그랬어. 나중에 염할 때 내 그랬어. 나한테 좀 말 한마디 하지. 왜 그렇게 나한테 못 듣겠냐고. 참 시어머니한테. 우리 엄마가 여기 시어머니가 너무 똑똑해 보였대. 말 한마디 안 줬대. 시어머니가 나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한테 진짜 잘했어요. 맞아. 내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못하지 웬만한 사람들은. 참 잘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맞아. 그런데도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나 며느리 인정 안. 나 끝까지 인정을 못 받았어.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그게 한이 되고 서름이 되고 내가 그게 풀리지가 않으니까 우리 아저씨 탓도 됐다가 막 뭔 탓이라는 탓은 다 잡고 내 인생의 탓값도 엄마가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와서 그러면 뭐하나 엄마. 그래서 이제 와서 몇 번 이제 이혼도 하려고 몇 번 했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 이 아들이 이 피치를 엄마한테 피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 그나마. 아우, 가슴이 아파. 저 하나가 너무너무 불쌍했고 사실은 걔 때문에 살았어. 그치 엄마가 뭐 볼 게 있다고 살아. 내 자손 진짜 바보 안 만들라고. 하도 시집이 집안이 더러워서 시어머니가 한 게 더럽고 막 그래서 그래갖고 이 아들이 나중에 결혼할 때 되면 창피할까 봐 그걸 가르마가 주느냐고. 그냥 진짜 가랭이 별로 팔 벌려고 다 맞고 살아서는 괜찮아요. 우리 그래가. 엄마 사주도 세고 우리 같은 기운도 분명히 다분해. 그래서 이것도 엄마가 직성에 굉장히 세고 촉도 좋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랑 부딪히는 기운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호랑이 같은 내 시어머니도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엄마랑 어머니랑 싸우신 거야.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미 돌아가신 분이고 우리 엄마는 그래도 내 자식 보고 여기까지 참고 살았으니 우리 엄마 사주팔자로다가 그냥 내가 여기에다가 힘들게 살았지만 내가 이렇게 업닦고 살았노라 내 자손 위해서 내 자손은 나보다는 덜 힘들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닦았노라 하고 엄마가 그냥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참아야 되겠죠. 내가 아까 앉자마자 엄마가 엄마한테 사자가 미쳐라고 얘긴 했지만은 엄마 스스로가 내가 잘못돼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사자가 아니에요. 집안에 사자가 비친다는 건 우환이 낄 수도 있다라는 거고 아프신 분이 있다면 그 분이 조금은 안 좋아질 거다는 소리가 분명히 나올 그러면 수도 있으니까 집안이면 친정 쪽도 뭐 다 돼요? 그쵸 다 되죠. 그러면서 엄마네는 분명히 인연 안짝으로다가 상무는 나실 건데 엄마 그게 뭐 내가 될 거예요 라고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엄마가 너무 힘든 고력 다 참고 이제 와서 내가 못 살겠네 하고 내 쑥스러 목숨 끊어버리면 내 자손은 어떻게 걔는 어떤 한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아저씨 너무 고집 세고 아집 있고 진짜 이런 독불장군 없다 해. 본인도 좀 이걸 아시면서 스님 팔자를 좀 떼우고 사셨으면 이렇게 옹졸하게 살진 않았을 거야. 아저씨 스스로 자체가 너무 옹졸해. 진짜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우리 아저씨야. 그치만 이 아저씨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러고 살고 싶어서 산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그런 분만 만나가 사는 우리 남편도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치. 거기에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때로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너무 괘씸한 거지 나한테 하는지 그렇죠. 보면은 근데 엄마 어쨌든 다 늙었어 이미. 황혼 이혼하기도 솔직히 너무 멀리 왔어. 그러니까 이제는 엄마가 그냥 더 의기양양하고 살아. 그래 너는 내 손 없으면은 내 수독 없으면 넌 못 사는구나. 그래 딱하다. 이혼 서류를 한번 갖다 줬더니 난리 치지. 안 치죠. 왜냐면 본인이 필요하니까 덜 떨더라고 내가. 당연하지. 꼴값 떨고 앉았네. 아저씨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아마 아저씨 엄마 없으면 진짜 아저씨가 죽고 싶을 거야 아마.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하는 말이 그래.
내가 네 아버지보다 한 달만 더 살고 죽어야 돼. 큰일이다. 내가 이런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렇게만 나는. 되면 좋겠어요. 그냥 엄마 나쁜 일 절대 지금 당장 안 생기고 우리 엄마가 참아온 거 내가 누구보다도 지금 더 많이 느끼고 엄마 너무 고생한 거 많이 알아. 그러니까 나쁜 마음 먹지 마세요. 엄마 제발 이 심장 불안증 있는 것 좀 내려놓고 거기만 보지 말고 엄마 밖에를 봐. 어? 집안에 들여앉아 있는 사람 그 얼굴 보지 말고 그냥 밖에를 차라리 나가. 근데 이 지금 이렇게 살아온 걸 뒤돌아보면 있죠. 나 얼굴을 알고 내 이름을 아는 사람 치고 나 뒤통수 안 친 사람 없어. 나 골탕 안 먹인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인복도 없고. 어쨌든 그거를 원인을 찾자고 하면 우리 엄마 사주가 우리 같은 사주야. 솔직히 고시하면서 남 이렇게 도우면서 이렇게 하면서 풀어야지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도 이런 쪽으로다가 힘든 고력도 안지 않고 내 식구들 챙기면서 사셨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땜하고 사셨다라고 생각하시고 안에 앉아있으면서 자꾸 얼굴 보면서 한숨 쉬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산책하시고 밖에 들여다보시고 내 새끼 생각하고 하면서 엄마 좀 마음 좀 편안하게 먹어줘. 진짜. 안 그러면 답 없어. 이혼 못해. 못하는 걸 갖다가 하고 싶다 하고 싶다 간절하게 해봤자 엄마 속만 더 뒤집어지지. 근데 집을 한번 나가봤거든요. 나 전 내한테 전화 없 전화 내가 안 받는다고. 그럼 아들한테 전화를 해. 그치 아들한테 약한 거 엄마 아니까. 아들한테 전화해. 엄마 연락 안 된다고 그래. 아들이 전화 오는 거야. 그러면 아들 전화는 안 받을 수가 없다고 내가. 그치 당연하지. 아들이 나를 끔찍이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들 걱정시키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한번 그래서 혹시나 아빠 엄마 저 찾으면 연락 안 된다 그러면 엄마 어디 가 있겠지 하고 그렇게 말해. 그리고 엄마 찾지 말고 전화하지 마. 엄마가 뭐 하면 들어오겠지 이제. 그래서 그 뒤로 맞아 우리 엄마 또 멀리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아들이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얘기했다. 나중에는 어디 갔었냐 그냥 나 어디 갔었어 이제. 그리고 맞아. 근데 우리 며느리가 아파. 아파. 어떻게 해야 돼? 몇 살이에요? 얘가 쥐띠? 39? 쥐띠. 9월 2일생인가 그래. 이분도 근육 같은 데가 몸이 아파지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굳어가는 것처럼도 아프고 신경도 아프고 그냥 아파. 근데 이게 인간의 몸도 아픈 거긴 하지만 며느리자를 또 느껴보자면 산소탈도 보이고요. 신병도 보여. 우리 며느리도 그 기운을 느껴보자면 우리 같은 기운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야. 그리고 며느리가 눈빛이 강해. 원래는 이게 되게 강하신 분이라 우리 엄마도 아마 느꼈을 거야. 얘가 몸이 그냥 아파서 아픈 게 아니구나. 그거를 그런 것보다도 친정 엄마가 그쪽으로 하거든요. 나는 그쪽이 아니고 이런 보는 이게 처음이니까 이쪽을 아니고. 근데 그래서 며느리 쪽은 신병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신병이라고? 신병이야. 아무리 이쪽으로 풀어가는 집안의 자손이라도 아 며느리 생각하니까 지금 머리가 굳거든. 이게 신병이야. 그럼 풀어야 되네? 그치. 어떻게 풀어야 돼? 그리고 며느리자 그 친정 쪽이 아무리 이쪽을 빌다 하더라도 여자는 시집가면 시집 쪽이지? 시집 쪽으로 들어와. 근데 우리 이 자손이 어쨌든 엄마가 무당이라고 하면 영이 맑을 거야. 엄마 이 자손 지금 생년월일도 나고 하지만 느껴진 대로 말을 하자면 영이 맑고 이 아이가 많이 조상을 타는 몸이야. 근데 우리같이 이런 조상이 험하고 힘든 그런 집안의 기운 쪽으로 시집을 오면 그 여자는 이쪽 기운을 다 안고 살아야 되는 기운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며느리자가 또 대가 약해. 내 여기 내면의 기운이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이걸 모든 온팍 다 흡수해버려. 그러니까 그거는 엄마가 무속인이면 아무래도 그쪽이랑 상의를 해서 며느리를 뭔가 처방을 내려갖고 풀거나 이런 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엄마가 그냥 절에 같은 데 좀 많이 다니시죠. 스님 같은 데 보살 이런 거? 근데 완전히 그냥. 근데 안 그러면 우리 며느리자가 힘들어. 그냥 힘든 게 아니야. 놀러 다니는 그런 처럼. 엄마. 난 이렇게 보여, 며느리가 지금. 그냥 그게 좀 아파, 하여간. 며느리를 데리고 올 수 있으면 데리고 오든지
뭐 해갖고 이 자손납이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 어. 이 자손이 어쨌든 그냥 인간의 몸이 아파서 아픈 건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번 데리고 오셔. 한번 봐가 시간이 되면은 한번 데리고 오셔야 맞춰갖고 한번.